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12운성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할 때, 사주를 풀때 12운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절에 대해서, 절, 12운성 중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절, 이 절이라는 끊을 절자입니다. 끊어진다, 절멸된다.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사주에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타주를 놓고 보면은 그게 큰 해당 사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절이 어디에서는 잘 먹히냐, 일주에 절이 있을 때는 참으로 이게 기가 막히게 먹혀듭니다. 일주에 절이 있는 경우는 참으로 그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100명 사주를 놓고 풀었을 때 1000명을 놓고 풀어도 이 절에 해당이 되면은 여자는 배우자 문제로, 남자는 자식 문제로 분명히 고통이 있고, 어쨌든 부부 문제에서는 굉장히 생채기, 갈등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주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데, 배우자 자리에 절이 있을 경우에는 직통으로 좋지가 않더라. 예를 들면 갑신 일주를 갖고 있다. 갑신 일주를 갖고 있다. 갑목에게 있는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그 다음에 을료일주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인 일주도 여기도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또 신묘. 자, 이 모두가 배우자 자리에 절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절. 자, 그런데 사주팔자가 뭐길래 이 단지 태어난 날에 이게 절을 갖고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도대체 뭐길래 배우자 문제에서 궁합이라 궁합, 그 배우자. 서로가 살면서 산채기를 많이 합니다. 타주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이 일주를 갖고 있으면 배우자 문제에서는 갈등을 겪는다, 이걸 얘기해. 특히 여명사주에서는 일주에 이렇게 있으면 부부 사이가 조용하게 넘어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이 참으로 많아요. 갑목이 신에 있어요. 이 갑목과 신은, 이 갑목이 만약에 이게 남자다, 남자 일주가 갑신이면 이게 신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남자 사주가 이러면, 남편 사주가 이러면 남편 예민합니다. 삐돌이에요. 삐돌이고 예민합니다. 왜? 여기에 힘을 뿌리를 못 내는, 그러니까 온갖 신경질을 낼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남자가 갑신 일주라면 아내한테 굉장히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혼자는 후회합니다. 여성들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마저 죽어도 덤빕니다. 남편에게 덤비고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갑신일주, 을료일주, 경일주, 신묘일주는 내가 곧 죽어도 여자들은 남편과 치고받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크고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걸안 져요.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굴복이 안 되려고 극하니까 상처가 크고 싸움이 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라. 갑신일주, 을료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갖고 태어나면 배우자 문제에서는 고통의 시간, 고통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서로 대립, 갈등, 이혼, 분산, 분리, 이걸 이야기해준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만 갖고 태어나도 왜 그런가? 그래서 저희가 출산 태결할 때는 절대 절지에 있는 날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출산 태결하는 사람이 이 날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혹시 이혼하거나
부부 문제에서 너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주를 보면 이렇게 갑신, 을류, 경인, 신묘, 일주, 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가슴앓이, 속앓이, 결혼하고 결혼 문제로 너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결혼 전이다면 결혼 전에도 이성사귐에 있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를 출산태계에서는 제끼는 것입니다. 자, 절지에 있으면은 고통이 심하다. 갑이 여기에 이제 임수가 있지만 임수가 만약에 술이나 미가 들어오고 오가 들어와서 얘가 얘를 합해서 없으면은 이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을리, 을은 여기는 유는 여기 뭐 어떤 바위입니다. 바위에 조그맣게 기생하는 풀이죠, 풀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을, 유는 을이라는 각자가 유에 워낙 바위니까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을류 일주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쫄았다 이 말이에요. 쫄은 것은 작아진 거니까 작아졌다는 것은 부부싸움에서 그만큼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갈등을 많이 겪고 대립과 싸움 속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쫄았다는 걸 이야기,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경 자체가 인에 들으면 오히려 얘한테 인에 의해서 얘가 오히려 깨집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신묘도 묘한테 이때 묘라는 오히려 굵은 거예요. 얘는 이제 면도칼이에요. 면도칼로 얘를 자를 지가 잘리는 형상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으면 사주에서 신강사주를 갖고 태어났든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유에 태어났다면 강해졌겠죠. 강해지면 이제 얘가 작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결혼 문제에서 아픔을 겪는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산전과 수중, 배우자 문제로 고통의 시간이 참으로 많다. 상해, 수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딱 주의할 게 하나가 있다. 그 시기만 주의하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그 시기를 주의하자. 이렇게 있는데 천간에서 경과 신이 들어올 때 경과 신이 들어올 때 세운과 대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그 10년간 세운에서도 신이 들어올 때 그 애는 정신적 얘는 신경이니까 신경 뇌를 이야기하니까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천간에 같이 둘을 해 이 시기에 참으로 고통이 크니까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했죠. 그 시기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줘야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해결책은 뭐냐, 사주에서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임수가 있을 때는 갑이 갑경충을 치려고 할 때 임수가 통관을 시켜준 거야.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건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사주에서 절지에 있는 상태에서 금, 경과 신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부터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아픔이 크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주심하라.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있는데 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있다 이렇게 되도록 갑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이 있다 이렇게 원국에 있는 상태는 항상 이 을목은 예민하게 있습니다. 예민하고 늘 쫓기고 불안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항상 뭔가 대기 상태 좋지 않다, 불안정하다. 그런데 원국의 천간에도 이렇게 있으면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다시 얘들이 들어올 때는 사건 사고가 크게 발발합니다. 그때 상해, 수술, 그 다음에 손재, 부부 사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절제에 있는 사람들은 천간에 먼저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
대운과 사운사에 들어올 때 그 시기를 참으로 주의해야 한다. 사주의 원국에 천간에는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해만 해도 고통인데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올 때는 이때는 발발한다 이렇게 보겠죠. 어떤 부분에서 가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때는 송사가 걸린다, 시비가 걸린다 그러죠. 워낙 금이 강하니까 송사 시비가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금이 이렇게 맞추면 사고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기를 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절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결혼 부분을 결혼할 때 궁합을 볼 때 또 이렇게 사주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사주라면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꼭 궁합을 보고 결혼시켜라. 궁합을 통해서 이 흉한 것을 최대한 극제할 수 있고 궁합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을 반드시 얘를 반대로 이 극한 것을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리에서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태어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문제도 있지만 사주팔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주팔자에도 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일단 절지에 있을 때 되도록이면 결혼을 늦춰라. 그리고 궁합을 통해서 결혼시켜라. 그렇지 않고 이 절제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라. 정말 파란만장하다. 늘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내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합이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시기가 들을 때 또 다시 천간에서 금이 들을 때 이런 부분을 그 해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활용하고 참고를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명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